시내 중심과 건물 곳곳에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일부 도로는 아예 봉쇄돼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모두 지난 9월에 발생한 강한 지진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복구가 마무리돼 영업을 재개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한 달 반, 아직도 크라이스트처치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맨체스터 스트리트 코트 빌딩. 지난 9월 4일 발생한 지진으로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의회에 의해 영구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빌딩 앞을 쉽게 지나치지 못합니다. 1905년에 지어져 100년이 넘은 이 빌딩은 시내에서 벽돌 건물로는 가장 높은 역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It's really sad. It's one of the nicer old buildings in the city. And it's got some character and it's just a real shame to see it come down. 지난 9월 4일 새벽, 크라이스트처치 및 인근 지역에서 규모 7.1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80년 전인 1931년도 이후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가장 강력한 지진입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이번 지진으로 10만여 이상의 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도로 및 상하수도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현재 긴급 복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하수도 정비 및 주택 재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복구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 recovery in terms of repair to underground services like pipework will take about 1 year. The reconstruction of housing will take longer. Maybe 2 years. Maybe 3 years. 크라이스트처치에서 25km 떨어진 카이아포이.